여전히 내게는 모자란 안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할 수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찾은 이쯤을 만들지만 적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나면 지금 예 첫눈 날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진 듯해도 이제 원하는 건 날 기다린 이별뿐. 여기까지입니다. 자 2라운드 자 1라운드 겪어보셨으면은 뭐 2라운드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역시 분위기는 뒤숭숭하네요. 투표하겠습니다. 이승환 같지 않은 분은 몇 번일까요?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셋! 아닌 분입니다. 둘 아닌 분이에요. 하나 그냥 맞는 사람 한 번에 찾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닌 분이에요. 그만. 자 아니 1, 2라운드 모두 진짜 모르겠는데요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 표가 몰린 데가 어딘가요? 이승환 씨가 있을 것이다. 2번 이승환 씨가 있는 곳이요? 이승환 씨 4번 아닌가요? 저는 3번이요. 3번이요? 3번 아니면 3번. 저는 5번. 아우 다 달라. 이거 어떻게 하죠? 너무 어려워. 아니 저는 진짜로 네. 너무나 처음에는 의기소침해 했었거든요. 네네. 음의 길이도 모르고 음정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네네. 다 똑같으신 분들이네요. 아유 참.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은 그냥 저 이승환 밴드 베이스 치시는 분이 몇 번을 선택하실지 너무 듣고 싶어요. 아, 저에게 의지하게 자, 돼요. 저분 이승환 씨 몇 번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어? 고민한다. 아 연기하는 거 봐. 와. 5번? 어? 2번 눌렀는데? 2번이라고요? 2번 눌렀어. 2번이라고요 진짜? 어? 2번? 또 2번? 아니 아주 잘한다 하니까 맞들리신 거 아니야? 너무 하시네 진짜. 아주 그냥. 자 이승환 밴드의 우리 조진웅 닮은 분은 2번을 이승환 씨가 있을 방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후반부 음악을 들려드리고 모든 방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찾은 이쯤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나면 지금 얘긴 것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나면 지금 얘긴 걸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정든 날 사랑은 그렇게 이뤄진 듯해도 이제 와닿는 건 난 기다린 이별뿐 바람이 불 때마다 느껴질 우리의 거리만큼 난 기다림을 믿는 대신 무뎌짐을 바라겠지 그대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얘기와 지나간 내 전든 날 사랑은 그렇게 이뤄진 듯해도 이제와 남는 건 날 기다리는 것 뿐 그대의 얼굴과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지나간 내
스테레오. 네. 이승환 씨는 3번에 있었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조진웅 거 일로 와봐. 아, 심장 떨려 숨 못 참는데. 조진웅 투어. 자, 일단 이승환 씨는 3번에 있었고요. 1라운드보다는 좀 마음이 편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아, 그래요? 예, 예, 정말. 늘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네. 예. 하여튼 다른 분들께서 또 언급하실 때 저를 전혀 언급 안 하셔가지고 예예 예. 예, 속에 속상했어요 안에서. 예.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참 불안한 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3번에 있을 줄 아셨나요? 아, 저는 3번 맞췄습니다. 아, 주영 씨. 예, 저도 맞췄어요. 들으셨죠? 들으셨죠? 어, 예. 그래요? 두 명이네요? 저희 둘 뿐이었어요. 우리 둘만요? 글쎄, 말씀드리지만 이승환 씨가 몇 번 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연장 갔잖아요? 저희 프로 그게 제일 중요한 프로거든요. 아유, 그렇죠. 네, 이승환 씨가 어디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프로인데 일단 자, 이승환 씨,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환 씨? 통과, 탈락? 아, 이번에는 안... 그 일단 위기까지는 안 가겠다. 위기는 안 간다. 예. 아, 그 전에 네. 저와 정말 오랫동안 같이 밴드를 하고 있는 네. 조진웅에게 예. 조진웅 씨에게 예. 너 미쳤어. 조진웅 씨가 이번에는 저 본인을 닮은 사람을 찍었어요. 예. 이번 분을 찍었는데.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통관 할 것이다. 예, 통관 할 것이다. 그러면 가까스로 통과 아니면 수월하게 통과. 세 번째. 세 번째? 예. 그럼 만약 본인이 3등이면 본인보다 잘한 두 명은 누굴까요? 아까 봤는데 4번하고 5번. 4, 5번. 예. 알겠습니다.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그 결과는 지금부터 결과를 전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자, 결과와 전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는 자, 1번부터 5번 중에 과연 이승환 씨는 통과했을까요? 탈락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1번, 2번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셨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이승환 씨일 것이다 라고 예상한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논리죠. 어떻게든 이승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어떤 이유에서든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승환 씨 요번엔 안 떨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1라운드처럼 떨었어야 이승환 씨일 줄 알 텐데 안 떨어서 너무 잘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승환 씨 힘내시고요. 허리 펴세요. 허리 쭉 이렇게 본인을 위한 분이니까 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승환이에요. 예. 어떤 경우가 있든 간에 멋진 이승환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는 탈락자는 바로 2번 옆에 1번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1번에 계신 우리 저 모창 능력자분은 안타깝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43표가 나왔습니다. 3라운드 미션 고! 물어본다! 음악! 주세요! 마주쳤을 때
되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그런 나이로 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 가장 이승환 씨와 거리가 먼 분의 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이제 네 분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3번에 있었습니다. 자, 3라운드는 좀 어떻게 쉬우셨어요? 이제 적응이 좀 되시나요? 전 알겠어요, 이제. 아, 은정 씨 알겠어요? 저는 이승환 선배님 목소리 알 것 같아요. 프로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 알겠다.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방금도 알았는데. 아, 그렇죠. 네. 우리 효민님. 뭐, 몰랐구나. 3번 눌렀대요. 아, 3번 눌렀어요? 네. 나랑 똑같아. 나도 한 번 눌렀는데. 장동혁 씨도 3번 네. 눌렀어요? 아니, 왜요? 송은희 씨도 3번 눌렀대요. 송은희 씨도 3번. 어머! 아, 이거 어떡해요? 어떻게 해? 아니, 벌써 3표야. 3번은 약간 너무 힘이 들어가고 이적 씨 모창 같은. 아, 이적 씨! 나 저도 그렇죠. 저도 그 집에 오는 막 이런 느낌이었어. 이적 씨인데 얼마 전에 녹화했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 근데 사실 그 제 특유의 창법이었던 게 신임 소리 같이 내는 거 그거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제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많이 안 쓰거든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아마 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분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기셨고 옛날에 그 드라마 별그대 천송이 매니저 같이 생긴. 아, 그죠? 아주 귀여운 느낌의 이분입니다. 누구신가요? 발전소 이승환. 김영관이라고 합니다. 발전소. 발전소요? 자, 초동안이시고 제가 이제 국내 굴지의 비중공업에서 예,
지금 발전소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우, 너 뭐 듣고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 뭐 연구원이신 거죠? 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시고 예. 키드싱어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예. 제가 사실 시즌 1 라인업 때 네. 이승환 형님의 이름이 딱 뜬 걸 봤어요. 네네. 아, 드디어 우리 공장장님께서 어. 히든싱어에 드디어 등장하시는구나. 어어. 되게 설레고 어. 기다렸어요. 네.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시즌 2가 시작됐어요. 어. 또 라인업에 있어요.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뭐 심지어는 난 히든싱어에 나가지 않겠다. 맞아요. 이런 기사까지 막 나오면서 지원자가 없는 걸까? 아니면 승환 형님의 까탈스러운 어떤 성격 이런 그런 상상도 하면서 그렇게 정도 예 그런 제 말을 듣지 그래서 아, 네, 나 정도의 실력이면 한번 지원해 봐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형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네. 히든싱어 3에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형님 지금 그 저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지원하셨는데 저를 가장 위협하는 주적이 되셨어요. 정말 의도치 않게. 네. 특히나 저 어렸을 때 목소리 말했지만 초창기 음반 목소리랑 정말 흡사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승환 씨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붉은 낙타. 붉은 낙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스트레스가 많고 막 이럴 때 형님 붉은 낙타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테이프 두 개가 나가 떨어지고 결국 CD를 사가지고 또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붉은 낙타를 좋아해서 네. 그러다가 대학 가서는 대학교에 있는 그 전체 가요제에서 붉은 낙타로 1등을 했던 그렇군요. 일단 눈 높이 굉장히 정겹고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보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이승환 씨. 예, 예. 고맙다, 구두야. 네. 그래서 네. 정말 저의 어떤 도플갱어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초창기 도플갱어. 초창기에. 네. 진짜 어린 왕자 같아요, 이분이. 그죠? 예, 이분이한테 네. 어린 왕자란 그 거추장스러운 별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사실 네.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게 네. 사실 평생 남는 방송 자료가 될 텐데 네. 제 아들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 예. 아, 정말요? 아, 애가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네. 어머나 예, 몇 살이요? 이 양반 나보다 성공한 양반이었어요. 예, 사실 나이가 나이 몇 살이요? 나이가 지금 36입니다. 뭐야?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저기요, 나랑 두 살 차이 나요. 아니 어떻게, 피부 보고 뭐 한 20대 초반 뭐 요 정도인 줄 알았어요. 네, 저... 네 완전히요. 예. 네. 원래 가수를 따라간다더니 나이를 주워 먹고 주워 먹더니 진짜 가수를 따라간다. 그죠? 따라가네. 예, 형님 형님 노래를 따라하고 형님의 어떤 그런 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머. 저도 뭐 어떤 이런 걸 형님의 호흡을 따라하면서 저도 따라가는 어머 징그러예. 어머 징그러예. 어머 이거 뭐라고 뭐라고? 저보다 오빠신 거예요. 안영미 씨보다 오빠라고요? 네, 오빠. 저랑 뭔가. 아니, 애를 왜 이렇게 일찍 낳았어, 오빠? 애기 몇 살이야, 애기 몇 살? 3살입니다. 3살. 예.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뮤직 테라피로 예. 젊어지는 음악, 이승환 음악 뭐 그런 식으로 예. 유명해질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세 분 보니까 진짜 이승환 씨만을 바라보고 맞아요. 온 청춘을 다 바쳤어요. 이승환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뻔했나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딱 보기에 예. 이분은 그렇게까지 뭐 심취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번 네. 분은 뭐 예. 어때요? 이렇게 진심으로 이승환 바라기로 살아온 분들 옆에서 보시니까. 사실 뭐 여태까지 쑥스럽기도 하고 워낙 성향이 그래서 진짜 팬들하고 가까이 만나본 적도 없고 팬클럽을 사실 오랫동안 인정한 적도 없었어요. 네네. 그 되게 미안해지고 제가 좀 약간 좀 반성하게 되는 예.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 반성을 하죠? 아 이렇게 가까이서 정말 좋아해 주심을 사실 처음 봤어요. 아 정말로? 예. 아니 이렇게 많은... 멀리선 봤는데요. 아, 멀리서만. 예. 이렇게 공연장에 오실 때만 보고. 예.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예. 그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정말 절로 나네요. 진짜. 네. 너무 좋네요. 좋으시죠 기분? 아 예. 네. 한편으로 기분이 확 좋았다가. 네. 좋으시죠 기분? 뭔가 알려드릴 때가 됐어요 라는 말일까봐 3라운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히든싱어 이승환 편 이제 3라운드 세 번째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씨 자신 네. 있죠?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이 노래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분위기도 근데 아까 네. 송은희 씨께서 네.
이적 같아요라는 말에 지금 예, 너무 위축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예. 오늘 진짜 이승환 씨 공연에 와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기분이고 예. 이승환 씨가 몇 번에 있는지 중요한가요? 네. 그거 하는 프로예요, 성훈 씨. 그거 하는 프로라고요. 예. 예.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라운드 세 번째 탈락자를 발표합니다. 100표 중에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분이 탈락입니다. 참고로 네 분 중에 표수가 한 자리인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두 자리입니다. 그 말은 이승환 씨는 2라운드에서 9표가 나오셨는데 그보다 또 많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3라운드 세 번째 탈락자는 이번 분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과연 이승환은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음악 주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이승환 씨는 몇 번 방에 있었을지 1번 혹은 2번 혹은 3번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셋 중에 한 분은 이승환 씨입니다. 3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자, 지금부터 이승환 씨와 히든 싱어 두 분을 공개합니다. 거짓말 은밀한 그 약속
지켜줄 내 사랑 너만 사랑해 너만 기억해 너만 필요해 그게 너란 말야 너만의 나에게 우리만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켜줄 씨는 1번에 있었습니다. 자, 아우 기든싱어 역사에 남을 만한 라운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승부를 떠나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가 됐고 김준희 씨는 급기야 눈물을 아유, 또 이렇게 쏟으셨고요. 김준희 씨 왜 이렇게 오열을 해요? 아 너무 네. 예, 너무 이 같이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이렇게 왔구나. 네. 혹시 틀려서 온 거 아니에요? 네. 맞췄어요. 맞췄어. 아, 네. 그 이렇게 원조 가수가 등장했을 때 그 환호성을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의 그 환호성은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싱어 이승환 편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호명할 분은 3등이죠. 최저 득표자가 되겠습니다. 이승환 씨, 이번 네. 라운드 예상은 어떤가요? 그렇게 이렇게 막 아슬아슬한 기분은 들진 않아요. 그래요? 예. 떨어지진 않는다. 아니, 그런 게 아니구나. 우승해야 되는 거구나. 떨어지는 건 줄 알았어. 예. 바보 같다. 자, 좋습니다. 우리 세 분의 투표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네 번째 탈락자 3등은 3등은요,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승환 씨는 1라운드에서 무려 41표를 받으면서 우리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셨고요. 3라운드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한 바 있습니다. 2번 분은 무섭죠? 1라운드 2표 2등, 2라운드 8표 1등, 제일 성적이 좋습니다. 3번, 1라운드 0표의 주인공이었고요. 2라운드에서 9표를 받으면서 이승환 씨와 공동 2등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상위권이긴 한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누굴까요?
27표의 주인공, 27표의 주인공 많이 나왔어요. 100표 중에 27표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3등은 바로 여러분, 3번뿐입니다. 3번뿐입니다. 와. 자, 이승환과 김영관, 김영관과 이승환의 마지막 대결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라운드 모창자 우승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신승훈 씨 때 우리 장준호 씨가 두 표 차로 신승훈 씨를 무릎 꿇린 바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좋은 역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예정된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부터 최종 우승자를 발표합니다. 자, 남은 표는 73표. 어느 분이 몇 표를 더 가져갔을까요?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씨 같은 경우는요, 계속 2등, 2등, 1등 상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승환 씨는 1라운드 5등입니다. 41표를 받으셨었고, 3라운드에서 처음으로 오늘 1등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두 분 중에 우승자는 누굴까요? 기대 씨가 오늘 대박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 분의 표차는 여러분 한 표였습니다. 한 표였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한 표였습니다. 누가 36표고 누가 37표일지 두 분의 손 중에 한쪽 손을 드는 걸로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씨 나와서 마이크 좀 대주시고요. 히든 싱어 이승환 편, 과연 스타가 팬에게 한 표 차로 이기는 아름다운 모습, 혹은 팬이 스타를 이기는 아름다운 기적, 그 둘 중에 하나 오늘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문장 너무 빠지니까 앞. 히든 싱어 이승환 편,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바로 김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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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라셨죠? 놀라셨죠? 36표는 이승환 씨였고요, 37표는 김영관 씨였습니다.